좀 안정적인, 안전한 글로벌 자산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GDP 1위 강대국 미국의 부동산을. 네. 부자 되면 투자하는 건 아닌가 봐요. 당연히 열심히 그 사이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때. 고미연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예요. 자, 이제 드디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국내 부동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조수빈TV에서 이런 시야를 좀 넓혀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미국 부동산 투자하게 된 계기. 하와이에 놀러 갔다가 임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국내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죠? 2017년, 18년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그 여론이라든지 시선이 굉장히 안안 좋았고요. 좋았죠. 적폐 뭔가 취급을 죄를 많이, 지은 것 그럼요. 같은.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다 절약하면서 손품 발품 팔면서 적폐 취급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규제도와 정책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인, 안전한 글로벌 자산을 갖고 투자해야 싶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많이 이렇게 질려서 파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팔기보다는 눈을 넓히는 쪽을 선택했네요. 그죠? 저는 중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는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자산이 원화로 돼 있다 보니까 분산 투자 목적으로 글로벌 자산을 가지고 싶었고, 이왕 글로벌 자산을 가질 거라면 세계 제1위, GDP 1위 강대국 미국의 부동산을 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미국 됐습니다. 주식도 있는데 주식은 쉽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할수 있고, 근데 왜 부동산을? 일단은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이제 컸고, 제가 국내에서도 사실 자산 대부분의 비율이 주식보다는 그게 부동산에, 맞는 거죠? 네, 성향이 저에게 맞고. 성향에 맞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는 글로벌 마켓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의 수요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살 거죠. 사람이 많다. 아까 네.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살 네. 사람들이 훨씬 많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자국민뿐만 아니고 뭐 캐나다, 일본, 중국, 뭐 아시아, 유럽 여러 각국의 자산가들이 미국의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는 게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면 달러 자산을 갖게 되는 기축통화로 거잖아요. 되는. 네. 그전 세계 기축통화를 제가 레버리지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거의 없고, 투자를 장려하고 우호적인 환경, 정책이나 규제가 거의 바뀌지 않는 그런 점도 장점이 그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좋기만 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메리트를 주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제라든지 부동산을 살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취득세가 없고,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없고,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드는 가장 큰 비용이 미국 부동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네. 일단은 세금하고 복비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죠.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미연 씨가, 그래서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미국 부동산 갖고 싶지만 일단 언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국가고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해외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가장 큰게 언어, 그리고 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먼 거리 때문에 어떻게 내가 관리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송금이나 신고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생각보다 언어적인 것도 미국에 열심히 일하시고 정착하신 전문 뭐 중개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미국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자료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책도 많고 유튜브, 블로그, 글, 그리고 자료가 사실 손품 팔면 너무 많아요. 그런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근데 지금 고미연 대표가 여러 주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주력은 하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국내 자산가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하와이를 선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위치잖아요. 그런데 하와이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라든지 북미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6시간에서
부산에서 10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지적인 이유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하와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파라다이스. 네, 에메랄드빛 바다라든지 그런 천혜 자연 환경과 날씨와 기후 때문에 많이 선택들을 하시고, 그리고 주된 산업 자체가 관광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일을 처리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외국인들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 네. 도시가 아닌 네. 하와이에 뭘 갖는다는 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와이가 워낙에 오래된 일본인들과 미국 사람들의 뭐 별장 투자처이다 보니까 관리 대행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뭐 중개사분들도 전문 영역이 매수 매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관리만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관리 대행 업체와 관리 대행 전문 중개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 비슷한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때 이제 특히 중국인 그 투자 붐이 일어가지고 값이 올랐는데 네. 또 비슷한 상품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완전 폭락했단 말이에요. 하와이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하와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너무 적어요. 95%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5%의 땅만 개발할 수가 있고, 관광업이 주된 GDP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를 해서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중에서도 위기와 여러 가지 하락 사이클에서도 덜 떨어지고 또 회복할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미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와이 콘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좋네요. 한 3, 40억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5억에서 한 15억? 생각보다는 네. 싸네요.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이유도 저희가 있죠.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홍나의 여사가 갖고 있다. 추성훈 씨가 갖고 있다 네. 하는 그 별장들은 보면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다양한가요? 네, 가격대가 네, 굉장히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고요. 이 영상 나가고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나만 알고 싶었어, 이 친구를.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그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자유여행이 다시 이제 풀리면서 하와이가 작년 7월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몰려들고 있고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결되는 게 임대업. 그런 단기 숙박이라든지 한 달 살기, 몇 달 살기 하려는 그런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해외 눈을 돌릴 정도 되면 굉장히 부자들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네. 상품도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책을 봤더니 의외로 싱글맘을 도와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부자들만 투자하는 건 아닌가 봐요. 당연히 부자들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제 고객 중에는 물론 더 투자금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뭐 1, 2억? 그 돈도 너무나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세요? 제 고객분들의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첫 번째 유형은 본인이 공부를 좀 해보셨거나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공부를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시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래도 문화적으로 좀 친근한 분들, 여행을 많이 가보셨다든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미연 씨처럼 네네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얘기를 딱 듣다 보면은 제가 또 뉴스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국부 유출이다. 네, 그렇죠. 참 어떻게 한국에서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가느냐. 네. 원정 투자다. 네. 이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히는 국부 유출이 아니고, 왜냐면 이제 한국도 너무나 살기 좋아지고 그 국가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잖아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의 고객들의 대부분이 뭐 이민을 가시거나 미국에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들 미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리고 자산을 키워서 어떤 의미 있는 시세 차익을 달성하면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달러 소득을 벌어들이는 자본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하지만 네. 전 세계 최고 상급지에 네. 중국인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본인이 많이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제 네. 한국인들이 깃발을 많이 꽂는다는 게 네. 꼭 나쁜 의미는 아닐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국의 네. 선향에 있어서도 네. 특히 미국의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 자체도 일본계가 많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뭐 중국인이라든지 해외 다른 나라의 자산가들이 워낙 예전부터 오래 투자했던 도시입니다. 제가 미연 씨한테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언니 지금 하와이 투자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와이는 원래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 곳인데 코로나 때 못 오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꼭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보지 않으면 안 사요. 네. 못 사고 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풀리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가? 네. 지난 2년 동안 일본인들이 출국했다 입국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풀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답사나 임장을 다녀보면 19년도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 일본인들이 2, 3년 동안 없다가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연 씨 하는 일이 상당히 부러운 게 뭐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와이를 가더라고요. 아우. 너무 힐링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애 데리고 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덕업일치야 네. 진짜 보니까. 네. 이게 또 일이 되면 마냥 행복하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타이트한 시간에 너무 압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날씨와 그 공기와 그 하늘을 보면서 일을 하면 기분은 좋죠. 하와이에서 일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한번 갑시다 우리. 아 그냥 나 가고 싶어 진짜. 갑시다. 너무 부러운 거야. 개인적으로도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와서 하와이를 비롯해서 미국 어디든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너무 올랐다. 네. 또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금리 자체가 너무 그럼요. 올랐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은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우호적인 시기는 분명 아니고요. 환율이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최근에 조금 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인상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원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까지 좀 떨어지 열심히 그 사이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때 투자를 실행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꼭 미국 부동산이 아니라 자산을 읽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글로벌 프론티어 코미의 투자 전략 노트 네, 라는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자기 힘으로 8년 만에 회사원에서 글로벌 자산가가 된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자산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180도, 360도 바뀌었거든요. 모두가 힘든 시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작년에 YOLO라든지 뭐 FIRE라든지 FLEX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다 쏙 들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그 자산가인 분들도 다들 요즘 만나보면 현금 채굴, 원화 채굴 열심히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위기가 또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안목을 키우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내가 포착할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내공을 키운다면 그 기회가 나에게도 올 것이고 사이클은 계속 돌기 마련 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네, 준비가 됐을 때 실행을 하신다면 결정이 결국에 나에게는 큰 자산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알고 해라. 네, 알고 해라. 지금까지 조수빈 TV 제 친구로 소개했습니다. 고미연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